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트비의 군입니다. 드디어 오늘 8월 11일 오후 11시에 새로운 갤럭시 언팩 행사가 찾아옵니다. 전 사실 1년 중에 이맘때쯤에 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가장 설레고 두근거리는데요. 왜냐면 저는 현재 Z Fold2를 가장 만족하면서 메인폰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선 Z Fold2의 후속작인 Z Fold3와 Z Flip3, 갤럭시 워치4, 갤럭시 버즈2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Z Fold3와 Z Flip3의 공식 스펙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Z Fold3와 Z Flip3 핵심 유출 스펙과 저처럼 Z Fold2에서 넘어가실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출시는 24일날 출시를 하고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사전 예약, 24일부터 27일까지는 사전 예약 개통, 27일 이후에는 일반 판매 개통으로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거기에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니 전작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가격은 Z Fold3가 199만에서 209만, Z Flip3는 125만에서 129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두 제품 다 전작 대비 40만원 정도가 저렴해진 건데요. 그렇다고 스펙이 별로일까요? No. 아니죠. 여러분, 소리 질러 준비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 소중한 지인이 전달해준 통신사분들이 받는 공식 스펙표입니다. 일단 Z Fold3부터 살펴보죠. Z Fold3,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최초로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화면 밑에 카메라를 배치해서 풀스크린을 구현하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7.6인치 대화면을 펀치홀 없이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작에는 안쪽 내부 디스플레이만 120Hz 주사율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까지 120Hz 주사율이 들어가서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S펜도 지원이 되고요. 더욱더 가벼워진 무게와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 마지막은 IPX8등급의 방수까지. 아니 도대체 1년 사이에 외계인을 얼마나 고문시키고 갈아 넣어야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할 수가 있는지. 와, 진짜 삼성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3D 렌더링은 에반블레스에 의해서 유출이 되었는데요. 케이스까지 이렇게 유출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디자인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색상은 블랙과 그린, 실버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번에 시그니처 컬러는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컬러죠? 맞습니다. 바로 그린 컬러죠. 근데 제가 최근에 FE 때 보니까 그린 컬러가 막 쨍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모던하면서 고급지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 컬러도 마음에 들지만 저는 실버 컬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스펙으로는 내부는 7.6인치, 외부는 6.2인치 해서 전작 대비 외부 디스플레이가 소폭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30g이나 다운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성이 좋아졌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전히 무겁긴 합니다.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낮아졌고 램은 12GB가 들어가고요. 저장공간은 256GB에 512GB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12GB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10만원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209만원에 512GB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장 메모리는 미지원하는데요. 그래도 AP는 향상이 되었죠.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88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스냅드래곤 888은 발열 및 배터리 수명이 개선될 것이라고 아이스 유니버스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유출된 기펜치 자료를 보면 싱글코어는 1015점, 멀티코어는 3161점으로 전자 폴드2에 비해서 그래도 향상이 되었죠. 물론 이거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Z Fold2 쓰면서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되거나 앱이 멈추는 현상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그런 부분이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전부 다 전자각 동일한 1200만 화소가 들어가고요. 전면은 1000만 화소도 똑같은데 이 안쪽엔 Z Fold2는 1000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UDC 적용으로 400만의 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굳이 안 드는 게 저한테 누가 UDC 적용된 디스플레이 쓸래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1000만 화소 쓸래 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펀치홀 없는 UDC 기술이 적용된 폴더블을 쓰고 싶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폴더블에 대한 기대치는 카메라가 아니라 다가 펼쳐서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하시고 카메라에 대한 기대는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수준이지 막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제품이 저는 폴더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폴드2도 카메라가 쓸만해요. 어쨌든 간 저는 이번에 400만인 건 그래요. 물론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UDC가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박인 건 이번에 폴더블 최초로 IPX8등급의 방수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맨 처음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5화 아니야? 진짜 8이야? 왜냐면 IPX8 등급이면 수심 1m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방수 능력인데,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30분 동안 담글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완전 방수 등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맥스 와인바우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즉 이번에 폴드3는요 방수 걱정까지 끝내는 완벽한 폴더블이다. 자, 그 다음은 지플립3입니다. 자, 지플립3도 장족의 발전이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1.1인치에서 1.9인치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확실히 전작에 아쉬웠던 디스플레이 크기가 이번에 많이 커졌고요. 내부는 6.7인치로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120Hz 주사율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플립3도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컬러는 이번에 4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블랙, 베이지, 그린, 바이올렛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아름답게 나오고요. 확실히 디자인은 정말 지플립3가 압도적으로 이쁘네요. 뭔가 그 비스포케 감성적인 디자인까지 담은 듯한 느낌이라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램은 8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 단일 모델로 나오고요. 아쉽게도 지플립3도 외장 메모리는 미지원한다고 하죠. 하지만 AP는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진 스냅드래곤 888 칩셋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해졌고요. 카메라는 동일하게 주요 카메라는 1200만의 광과 1200만의 초광각이 들어가고요. 내부는 1000만 화소의 셀피가 들어가죠. 배터리도 전작과 동일하게 33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제가 실사용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배터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장점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작에는 폴더블인데 불구하고 모노 스피커였잖아요. 이번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로 제 엉덩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빵빵한 스피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통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 2와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을 드리고요. 갤럭시 Z 폴드 3 같은 경우엔 추가 사은품으로 S펜 거치대 케이스를 드릴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저처럼 Z 폴드 2에서 3로 넘어가신 분들 주목. 제가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 삼성 서비스 센터도 다녀왔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Z 폴드 2도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을 무료로 가입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액정이 깨졌고 뒤쪽에 카메라도 금이 갔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 찍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지금 삼성케어 플러스로 저렴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디스플레이 및 이것저것 깨져 있어도 어차피 삼성케어 플러스 이용하면은 16만원에 싹 다 수리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쓰시다가 지포드3가 나오면 그때 수리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포드3가 나오면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싹 다 고쳐가지고 중고가 제대로 받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폴드1에서 2 넘어갔을 때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메인보드 불량, 카메라 파손을 제외하고는 100만원 특별 보상되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계속 쓰다가 16만원으로 싹 다 고치고 그때 중고가 시세를 검색했는데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고로 파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나는 그런 것도 찜찜하고 소편하게 그냥 100만원만 받고 끝내겠다 하시면은 그냥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시세를 알아보니까 중고가 시장에서 지금 A급이 지포드2가 120만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푸드3가 나왔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지푸드2에서 3로 넘어가실 분들은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속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워치4 50% 할인 쿠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톰브라운과 협업해서 한정판 컬렉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매번 추첨 탈락해서 한 번도 구매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푸드3와 지플립3 핵심 스펙까지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현재 삼성에서 가장 차별성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저는 폴더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폴더블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중고폰 안 사실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전 삼성에서 폴더블 시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트렌드의 앞장서는 압도적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포드3와 지플립3 지금 광고가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서 아마 지금 뭐 유명한 유튜버분들은 미리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잘 만들어서 광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곧 버즈2와 갤럭시 워치4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리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꾸니TV의 꾸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